제가 소매를 여기 한쪽을 했는데, 저 반대쪽 소매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요 열쇠고를 찾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양 옆에를 다 떠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방향이 있어서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왼쪽 방향이 더 나은 거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다시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구투고. 자, 이거 꼬리실은 헷갈리니까 이제 자를게요. 다섯, 여섯, 여섯. 자, 여기 일곱. 일곱 코를 뜯고요. 13코니까 지금 다섯 코 뜨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자, 다섯 코 뜨고, 13코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한 코를 더 떠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한코더 떠주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코 여기서 빼뜨기. 자, 사슬 코 하나 빼뜨기했던 구멍에 넣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계속 떠주시면 돼요. 쭉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요거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은 계속 하면 돼서, 지금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코를 뜨고, 마지막은 빼뜨기로 처리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3코를, 요거 포함이거든요. 요 포함해서 13단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코한코쭉 계속 떠주시면 돼요. 좀잘 당기셔서. 이게 너무 땡글리게 뜨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뜨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3단 다 떠서 소매를 일단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를 13단까지 떠서 왔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 13단을 하고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빼뜨기를 한번 쭉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쭉 가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자, 너무 땡글리면서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해주세요. 너무 땡글리면 나중에 또 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한 코는 남겨놓고요.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렇게 빼주고요. 코바늘로 해도 되고, 돗바늘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한코 남은 거에 넣어서, 이렇게 넣고, 자, 이 마지막 여기 걸린 실 중에서 여기 앞부분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당겨서
만들어주고요. 이 밑으로 다시 넣어서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고 이 실은 여기 사이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잘 빼주고요. 혹시 또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 한 번 더 이렇게 빼서 여기를 한 번 더 빼주시면 돼요. 반대로 한 번 빼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도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얘가 아이돌 실은 좀 약간 좀 제가 또 바늘을 워낙 얇은 걸 해서 그런지 좀 빡빡하게 떠지기는 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주머니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바로 걸어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에 넣어서 사슬코 하나 또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자, 그 옆에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넣어서 짧은뜨기 그 옆에 짧은뜨기 세 개 네 개 다섯 자 이건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 여섯 개 자 이렇게 여섯 코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3단 정도 뜨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거 해주고, 요거로 3단. 자, 일단 여섯 골 뜨고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해서 한번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옆선 다 꿰매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다 꿰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매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 두 개를 이렇게 달아서 완성을 해서 왔고요. 자 뭐 이대로 입혀도 예쁜데 그 파란색처럼 조금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서 꾸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은 좀 얇은 실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다이소에 파는 면사 얇은 실이거든요. 요걸로 꽃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슬뜨기 3코나 4코 하면 되는데, 저는 3코로 할게요. 3코, 또, 하나, 둘, 셋. 3코, 3코씩 이렇게 떠서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해주고, 하나, 둘, 둘, 셋 코, 구멍에 다시 넣어서 빼뜨기. 또, 하나, 둘, 셋. 빼뜨기. 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했는데, 꼬리실을 당겨서 조여주세요.
이렇게 4개, 5개 해도 되고 4개 해도 되고 저는 4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실을 빼주고요. 바늘을 걸어서 얘를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달아서 꽃을 만들어 주고요. 실들도 다 정리를 일단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진한 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놓듯이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색깔도 다르게 해서 좀 실 작은 얇은 실로 해서 이렇게 꽃 모양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양쪽 다 해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꽃을 해서 이렇게 수를 놓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한테 한번 입혀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가디건 만들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 꾸미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면 돼요. 꽃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수놓아도 되고 뭐 토끼나 뭐 그런 거 달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디건 인형 가디건 만들기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